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고 안 풀린다면 직업의 종류를 바꿔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도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명략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서 직업을 수십 가지 맴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살려고 하는 욕심,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계속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기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처지고 관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 사람이 그래서 성공했구나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상담해 왔습니다. 당연히 직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업을 갖고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리를 해서 답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도 한 직업을 한 3개 정도 서너 가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벌써 26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버는 사람도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상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돈을 좀 법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쓰리자 아니면 새로운 제2, 제3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왜 이럴까? 그럼 사주에서 운이 들어와 있는데도 왜이 사람이 왜 손해를 봤을까? 그것은 직업에 대한 잘못 선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음식업을 합니다. 돈을 좀잘 벌고 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운도 운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차 저에게 오신 분입니다. 대운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대운 그 주식에서는 돈을 까먹는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장사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그냥 단지 주식이 참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답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보고 오는 사람이 생각으로 상담하다 보면 많이 옵니다. 다른 분은 절강 쪽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분도 그쪽에 관계된 것을 그쪽 분야를 일을 하고 간부입니다. 그쪽에서는 고위직 간부인데 그런데 현대 철강이가 이쪽으로 그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정보를 갖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그 분야에 대해서 손실을 봤을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재를 취하는 사주가 있고, 편재를 취하는 사주가 있다는 거죠. 재물에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절강 쪽, 쇠부채에 관계된 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재물 쪽으로, 그러니까 월급 받고 승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이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투자를 해왔고,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제대로 투자했는데도 큰 손실을 봤다. 자,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이쪽에 예를 들면 음식에 관계된 분야를 해서 주식을 했으면 이건 분야가 다르죠. 근데 이분 또한 뭐냐?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많이 있다. 결국 뭐냐? 각자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릇이 다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운이 있어도 내가 어떤 분야를 손을 대냐? 쌍둥이가 있는데도 두 쌍둥이를 꼭
한 사람은 물에 대한 거, 물에 관계된, 만약에 호프집이나 아니면 술장사를 한다. 또 한 명은 예를 들면 술장사와 반대, 어떤 섬유 쪽에 관계된, 의료 쪽에 관계된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이 사주를 놓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상담해와서 얻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것, 삶이 안 풀린다면 자꾸 딴 생각을 해봐라.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궁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스톱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집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 저는 그건 그야말로 중요하다. 그러려면 절대 첫 번째로 힘이 있어줘야 한다.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내 몸에 기를 집어넣어야겠죠. 기는 뭐냐면 희망과 긍정을 가졌을 때 기는 충전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충전하는 방법은 스스로의 몸을 자꾸 움직여줘라.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새벽이든지 운동을 통해서라도 내 몸에 기를 자꾸 넣어줬을 때 처지지 않고 뭔가 도전하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가 있어야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진취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주 명리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저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또한 이런 직업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서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충실히 제가 답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를 절 찾지 못한다면, 힘들고 어렵다면은 아니면 새로운 길도 찾아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서, 한 분야를 깊게 파서 물을, 샘물을 쫓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샘물을 지하수물을 뽑아내고 안반수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지만, 가염도 있지만, 파다가 보니까 거대한 돌덩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면승부해서 파다 보면 얘가 더 큰 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다른 곳을 파야겠죠. 다른 곳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물길을 찾을 때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고 파보는 것입니다. 석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석유를. 이쪽 저쪽을 파해서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을 차지하죠. 한 곳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한 곳 안 나오는 곳을 계속 파고 들어가도 문제다. 유연성을 갖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명리 쪽에서 좀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야 할 분야가, 각자의 특성, 일간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걸 더 많이 데이터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적재적소, 내가 그 분야에 맞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 맞으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 상담받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직을 손을 대라. 전직을 손을 대면 재밌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이 사주가 철강회사다. 그런데 이 아이하고 이 신입 예를 들면 들어오려고 하는 지원서를 낸 사람하고 철강 금에 관계된 부분이 사주에서 전무학은 없거나 너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이 회사에서 결코 오래 근무할 수가 없다. 설령 근무한다 해도 회사에 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럼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수한 머리가 왔는데 왜 새로운 힘을 발휘 못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 못하느냐,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면 그 친구도 더욱더 힘들겠죠. 그런데 설령 이름 없는 전문대 대학교를 나왔다 해도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이라면
너무 신바람나게 일을 한다는 거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회사 가는 것이 재밌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 있는 건 거죠. 회사도 살고, 그 당사자도 살고, 그러나 그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그 부자가 맞지 않고 다른 부자, 그 사람도 그 분야에 맞는 걸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 각자가 윈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또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리가 반드시 대학교의 정식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리라는 것이 이게 사주 명리에서 대학에서 정말로 젊은 학생들 창창한 학생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제가 장담하지만 좋은 학생 한 명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명리학을 하게 된다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젊은 학생들이 자기들의 명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아마 초롱초롱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재밌고 배워서 내가 미래의 삶을 미리 들어가서 또 상대 삶을 들어가서 분석해갖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굉장한 또 충분히 예를 들면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녀의 진로 문제로 또 개인이 내가 진짜 어떤 분야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 내가 또다시 제2, 제3의 직업을 갖고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걸 잘 참고해보시라. 그래서 놀더라도 그 분야에서 놀으라는 거예요. 그 분야 사람과 그 곳에 성공한 사람들과 관여된 쪽에서 동호회를 들어가든지 그런 쪽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삶에서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동차를 갖고 교통과 관련된 업을 한다면 저는 자동차 관련된 사람을 막 사귀라 그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주팔자라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지만 그 사람과 관계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인맥을 쌓으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접대하면서라도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라. 만나다 보면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왕이면 놀고 싶다면 돗자리를 어디에 펴냐면 내 분야에 맞는 분야에서 돗자리를 펴고 거기서 놀아라 이걸 이야기죠. 거기에 놀 때 그래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줍니다. 직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명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40대, 50대, 60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2, 3년만 어느 분야, 한 분야만 내가 어떤 분야를 준비해서 나갈 것인가? 그거 고민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3년만 어느 분야를 파면 된다고 했습니다. 3년만 정말 깊게 파봐라. 그래서 한번 해봐라. 3년 파면은 30년을 보장을 받는다면 해야겠죠. 30년을요. 내가 음식을 하려면 정말 3년 정도만 어느 한 분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음식을 하려고 한다. 횟집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고깃집을 하려고 한다. 돼지 갈비찜을 하려고 한다. 호프찜을 하려고 한다. 3년만 그 분야에서 정말 깊게 파봐라. 준비해봐라. 근데 그렇게 준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분야가 나에게 맞다면, 내가 한번 손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런 분야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잡아놓고 항상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인맥을 만나고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흡수하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보험되는 것이다. 최고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다 중요하게 질문해. 젊은 친구는 젊은 친구대로 나이 드신 사람 나이 드신데 어차피 저한테 상담 왔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 상담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앞서가는 사람이고 또 만약에 모른다면은 한번 연구해서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찾고 도전하시는 것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찾다 보면은 딱 여러분에게 어울리고 맞는 직업을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